안녕하세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 고우의 잇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옷 만들기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샀는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잘 사용해야지 좋을지, 또 얘를 제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 잇바가 직접 써보면서 좋은 팁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 어디에 쓰는 물건이 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자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어깨 다리미 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소라든지 옥션 G마켓에 가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주시면은 살 수 있는 다리미 판이라고 돼 있는데, 다리미 판인데 소형 다리미 판, 소매를 다리거나 이런 다리미 판인데 얘를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왔냐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프로들, 옷을 잘 만드는 사람들, 옷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쓰는 재료, 요 우마하고 데스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옷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 데스망이라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마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개가 꼭 필수적으로 옷 만드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 데스망의 장점이 뭐냐면, 이 데스망은 소매를 잘 다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를 데스망처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가벼워요. 얘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이 다쇳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이유가, 여기다 올려놓고 다려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게끔 딱 고정이 돼요. 근데 얘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얘를 무게를 좀 올릴게요. 얘의 장점, 약간의 튼, 이게 쿠션이 좀 있어가지고 다릴 때 등판이라든지 넓은 면을 다릴 때 굉장히 편한 게 우마예요. 자, 얘는 좀 뭔가 쿠션이 약해요. 쿠션이 약해서 얘를 지금 빼서 쿠션을 제가 좀 갈고 우마와 이 데스망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커버를 벗겨볼게요. 자,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묶어져 있는 부분을. 자, 여러분들도 다이소라든지 옥션 G마켓에 가면은 3,000원에 4,000원 주고 이렇게 다리미판을, 소형 다리미판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구매한 걸 가지고 저처럼 따라서 우마와 데스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리미 판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벗겨내면은 천과 이렇게 얇은 스펀지가 나올 거예요. 요런 식의 돼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천으로 쌓였는데 지금 통풍이 안 돼요. 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로 여기를 구멍들을 좀 뚫을게요. 구멍들을 뚫어서, 자, 천으로 이렇게 쌓을 때 나중에 스팀을 하면은 스팀에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 여기 안에가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럼 통풍이 되면은 그 고인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이 안에 구멍을 좀 뚫어서 통풍을 잘 댈 수 있도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풍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드릴로 구멍을 한 이렇게 뚫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멘트를 부을 거, 이렇게 해서 시멘트를 넣을 건데, 시멘트가 혹시나 이게 빠질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나사 같은 걸 좀 박아 놓을게요. 그럼 나사가 있으면 시멘트랑 섞여 가지고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꽂고 시멘트를 여기다 부을게요. 자, 이런 식의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여기도 구멍을 뚫어 놓고,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가 거칠으니까 여기를 조금 빽바나 이런 걸로 좀 문질러줄게요. 빽바나 이런 걸로 딱 문질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미끄럽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미끄럽게끔 된 다음에 시멘트는 철문점에 가니까 한 2시간 만에 붓는 그 시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부어서 섞어서 넣어주면은 다른 거 섞을 필요 없고 물만 부어서 넣어주는 시멘트예요. 자, 여기다가 물만 제가 부어볼게요. 얼마큼 붓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넉넉하게 좀 부어볼게요.
자, 여기 붓기 전에 아까 제가 이쪽하고 이쪽에 구멍을 뚫은 이유가 혹시나 여기가 시멘트를 넣었다가 얘가 굳어지면서 쏙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사를 준비했어요. 나사를 먼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꼽게요. 그러면은 시멘트랑 얘가 섞이면서 굳어지면은 이 걸려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뾰족하게 걸려서 시멘트가 안 빠질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안 빠질 것 같아서 넣고 시멘트를 부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시멘트를 여기다가 쭉 이렇게 부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시멘트를 먼저 부어 놓고 미리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자,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일단 엄청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져서 여기서 다려도 이게 움직임이 전에보다 굉장히 무거워져서 딱 좋아졌어요.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고 무거워져서 이렇게 시멘트를 넣으니까 좋아요. 자, 이제는 얘를 쌀 건데 자, 제가 아까 이 데스망의 이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를 부었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서 통풍이 잘 되게끔 자 통풍이 안 되면 여기 물이 고여서 원단이 여기 썩을 수가 있으니까 통풍을 잘 되게 해서 드릴로 뚫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우마의 장점은 약간 이게 푹신푹신하진 않지만 뭔가 이게 이렇게 딱딱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요거 하나만 넣고 이렇게 씌웠을 때는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천, 뭐 모직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천으로 하나 잘라서 놔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라미네이터라고 해서 약간 솜 같은 게 약간 들어가 있으면서 신축성이 좋은 걸 하나 깔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깔고 얘를 엎어주면은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겹보다 너무 얇아서 요거 하나를 더 깔아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벗겨놓으면은 요 폼을 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얘를 하나 이렇게 얹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잘라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대신 올이 안 풀리는 원단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를 얘 툼을 하나 같이 놓을게요. 이렇게 고정해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크기를 맞추신 다음에 얘를 씌울게요. 아까 풀렀었던 거를 좀 끈을 좀 평평하게 다 패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천을 제가 쌓아보니까 두꺼운 천을 너무 크게 쓰면 여기 울어요. 딱 아까 얇은 솜 있죠? 얇은 솜만큼만 천으로 두꺼운 천으로 딱 쌓아야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분이 예쁘게 쌓여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쌓여줘야지만 자 얘를 가지고 자 얘를 어떨 때 많이 필요하냐면 일단 데스망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데스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솜에 정장 소매를 만들 때 되면은 여기 부분에 이세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박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매를 옷담수로 해서 살짝 당겨가지고 주름을 이게 주름이 아닌 요 살짝 이세라는 거를 잡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게 처링이 아니라 이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 소매 모양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스망이 역할이 소매를 예쁘게 달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다리미로 이렇게 이세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죽이는 거를 하는데 소매를 만들 때는 요 데스망이 역할이 위에 소매를 다는 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꼭 필요해요. 데스망이든지 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소매를 죽여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소매 모양을 딱 만들어 줄 때 왜 데스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거고 자 우마처럼 쿠션이 이제 쿠션이 좀 생겼죠. 이렇게 좀 쿠션이 생기면서 그 위에다가 놓고 문지르면 얘가 같이 움직였어요. 가벼웠을 때 얘가
이제는 그냥 무겁기 때문에 딱 고정돼서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스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스팀이 여기 물이 네, 계속 들어가는데 요 통풍 아까 그 뚫려가지고 바람이 잘 돌기 때문에 여기가 쾌적해져요. 자, 이렇게 우마 다이스만과 우마의 역할을 같이 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꿀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는 대마, 데스만과 우마, 대우. 대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우 이름이 좀 더 예쁜 게 없을까요? 이름을 좀 올려주세요. 앞으로 이 정장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